오늘 요한계시록 13장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동화책 중에 뛰어라 메뚜기라는 동화 기억나십니까? 아, 안 읽어보셨나요? 가끔 그 이제 어디 관공서나 또 어느 집에 방문을 하면 그 안 보는 책들 이렇게 꽂아놓은 거 있어요. 가끔 어린이 도서 동화책 이렇게 뽑아보면 아주 그 동화책 속에 그 메시지가 있는 글들이 참 많습니다. 이 뛰어라 메뚜기라는 이 동화는 원래 일본 사람이 원작자죠. 그 쌍둥이 형제인데 그 작가가 가난해서 늘 그 어린 시절을 자연 속에서 아주 시골 격촌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 그 어릴 적 배경이 그 작가의 심성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런 좋은 동화를 쓰게 된 겁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메뚜기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어느 나라든지 또 심지어 성경책에서까지도 메뚜기라는 존재는 약한 존재로 등장을 할까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등장을 할까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늘 메뚜기는 상징화됩니다. 심지어는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다가 그 보고 가운데 메뚜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의 중우장대함 앞에 서니까 우리는 뭐 같았다? 메뚜기 같았다. 그러니까 메뚜기는 참 소심하고 용기도 부족하고 약한 존재로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자연이라는 공간은 그렇게 약한 존재끼리만 우글거리고 함께 공존하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뱀도 있고 또 난 모양의 이빨을 가진 큰 곤충도 있고 무시무시한 데가 숲속이죠. 이 메뚜기가 숨어 지내는 거예요. 세상을 못 나오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 동료들의 매일 처참하게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야 나도 저기에 섞이거나 뛰어나가면 저 꼴이 되겠구나 하고 항상 숨어 지내요. 그 생활이 얼마나 피폐하고 갑갑하고 답답했을까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게 항상 그 가슴을 때리는 아픔이고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메뚜기가 용기를 내죠. 아니야, 이러고 살아서는 안 돼. 그런 각오를 하고 아주 제일 높은 어디서나 투명하게 잘 볼 수 있는 넓적한 바위 위에 나잡아 잡수하고 아주 두루 눕습니다. 그때 아니나 다를까 그 사나운 다른 생물들이 이제 달려듭니다. 뱀도 달려들고 그때 죽을 힘을 다해서 메뚜기가 뛰어요. 위로 한창 뜁니다. 한계가 있잖아요. 메뚜기 다리로 뛰어봐야 네가 뛰어봐야 메뚜기죠. 그리고는 탁 절정에 올랐다가 이제 뭐만 남았어요? 예, 곤두박질을 하는 일만 남았고 곤두박질하면 바로 이제 다른 곤충들이나 생물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추락을 하는데 여러분 메뚜기에겐 뭐가 있었죠? 날개가 있어요. 메뚜기는 다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는 날개가 있어요. 그때 이 메뚜기가 날개가 있지 하고 처음으로 자기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날개를 확 펴입니다. 근데 이게 펴지는 거예요. 허공에서 이 날개가 쫙 펴지는 거예요. 서툰 날갯짓이지만 그 날갯짓을 통해서 그런 사나운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다른 허공을 향해서 헐헐 날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풀립에 앉아서 새로운 연인을 만나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도입부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메뚜기가 마치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항상 그것은 자기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질문일 수도 있겠죠.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너 언제까지 이를래? 라는 질문 같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 메뚜기의 날개처럼 놀라운 날개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7년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항상 자신을 향해서 그 메뚜기가 자문자답했던 것처럼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라는 질문 앞에 정면으로 튀어오르든지 날든지 해서 인생 최고의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의 본문은 매우 고달프고 힘든 당시의 현장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13장을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입니까? 열이에요. 또 머리는요?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겼죠. 지난 12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그리고 용은 거기서 물러가지 않고 여자의 남은 후손과 싸우려고 이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12장 17절이에요. 자, 그 앞에 1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런 형상의 그림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2절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 중에 본즉 짐승은 뭐 같아요? 첫째는 표범 같아요. 두 번째는 그 발은 곰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아요. 자, 이 그림은 사실 다니엘서의 네 그림이 함께 뭉뚱그려져서 섞인 겁니다. 그 다니엘서에는 7장에 보면, 7장은 다니엘서의 하나의 절정이죠.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워해요. 번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늘의 사자에게 물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때 하늘의 사자가 그를 해석해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배운 지 한참 됐으니까 다니엘서 7장을, 그 7장이 배경입니다. 직접 손으로 한번 엽시다. 구약성경 1244쪽이 되겠습니다. 7장 1절을 좀 볼까요?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꿉니다.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금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잠깐 앞을 보십시다. 다니엘서에서는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왔어요. 넷이. 그렇죠? 근데 이 넷이 뭉뚱그려 있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지금 이것이
발은 사자 모양이고 머리는 다르고 전부 달라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그 원판이 되는 그림이 네 마리의 짐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 첫째는 뭐 같죠?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5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입에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7절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여기 뿔이 몇 개라고 되어 있죠? 열 뿔이 있더라. 계시록의 내용과 같죠? 자, 소개는 됐는데 이게 다 희미해요. 전부 사자라고도 하지 않고 곰이라고도 하지 않고 표범이라고도 하지 않고 표범 같더라, 사자 같더라, 곰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모두 몇 마리가 등장하냐면 실질적으로는 세 마리인데 마지막 넷째는 정확한 모양이 소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모양이 소개되어 있질 않아요. 무서운 짐승이라고만 소개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7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 다 같이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예, 어린 양의 통치를 암시하는 그림이죠.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12절 다 같이 시작.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생존을 허락받은 거예요. 결국은 죽습니다. 자,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이 인도되매 14절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숨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멸망되지 않고 영원하게 이어질 나라는 우리 오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다윗의 씨를 통해서 도래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그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다니엘이 봤어요. 환상을 통해서. 근데 본 것하고 아는 것하고는 틀리죠. 보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이 근심이라는 말은 그냥 어떡하나 걱정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자 열망했다 그 뜻이에요.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그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여기 모셔 선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종을 드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신학자는 그것을 가브리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미가엘은 그 싸우는 천사로 등장을 하지만, 싸워주는 천사로 등장을 하지만, 가브리엘은 항상 말씀을 고지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천사로서 등장을 해요. 자, 17절. 그가 알려줍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 왕,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보니까 네 짐승은 각각 뭘 얘기하죠? 장차 일어날 네 왕의 상징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언제적 어느 나라 때 그림인가 하면 바벨론 왕 때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얘기해요. 두 번째 짐승은 결국 메데바사 또는 페르시아라고도 하죠. 그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라고도 하고 헬라라고도 하죠. 이 헬라가 나중에는 네 개로 분열이 되죠. 그리고 방금 어떤 형상인지는 제대로 모르겠는데 무서운 짐승이 하나 일어난다 그랬어요. 네 번째. 표범, 사자, 곰 다음에 무서운 짐승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것은 헬라 제국과 메데바사와 바벨론을 사실상 집어삼킨 무서운 짐승입니다. 여러분 보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네 번째 짐승이 일어나려면 앞에 세 나라에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심판과 멸망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다. 17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18절.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네. 자, 뚜렷한 구분을 던져주고 있는데 그러한 나라들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얻을 나라는 어떠한 나라를 얻는다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존하는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오전 시간에 내내 주제가 사실은 그거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그리고 수많은 유혹과 위협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을 한번 볼까요? 예,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아마 다니엘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넷째 짐승이 뭘까? 다른 거는 그냥 곰으로 묘사되고 사자로 묘사되고 표범으로 묘사되니까 알겠어요. 아, 이것이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헬라 제국을 말하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도 궁금함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그 이는 뭘로 되어 있죠? 쇠,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로마 제국을 뭘로 묘사하냐면 철의 나라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노스는 항상 심판을 얘기해요. 짓부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듯 전부 잡아먹어버렸습니다. 헬라적 제국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괴롭혔어요. 긴 역사적으로는 더 오랜 세월을 억압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피비린내 나는 시련을 준 것은 한 3년 반을 잡습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바로 이것이 앞에 세 제국이 무너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자, 여기 뭐가 있다고 되었냐 하면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다.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우선 큰 말, 큰 음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뭘로 말하느냐 하면 입으로 얘기를 해요. 이것은 항상 시대마다 등장했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만들고 왜곡시켰던 시련을 주었던 거짓 이단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세상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그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그들이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그들이 이겼어요? 성도들이 이겼어요? 그들이 이겼어요. 성도들이 졌어요. 끝장이 났죠. 그런데 2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네, 옛적부터 계신 이. 그것은 히브리서에서 말한 대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영존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그분이 오셔서 원한을 풀어주셨고 뭐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서 때가 이른다는 말은 바로 갈라디아서 4장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한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 아들은 나라의 주제가 되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존하는 나라의 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때가 차면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이거는 헬라 제국 후에 셋째 제국 후에 일어날 로마 제국을 시대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여기 한 때는 어느 기간을 얘기합니까? 1년이에요. 배웠죠? 계시록에 등장을 하죠. 그러면 한 때에 두 때를 더하면 몇 년입니까? 3년이에요. 그러면 반 때는 몇 개월입니까?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구한 기간일까요? 한시적인 기간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기간 동안 성도들이 잠시 잠깐 허락한 기간 안에서 괴로움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이 그대로 어떻게 변화되냐면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절 다 같이 시작. 나라와 권세와 원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 다니엘이 보았던 그림이 지금 밧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확인차 보여주는데 그림이 조금 달라요. 여기에서는 각각
네 짐승으로 보여졌는데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본 그림은 이 네 짐승이 전부 엉켜서 나타납니다. 자, 볼까요? 오늘 계시록 13장으로 다시 가서 보세요. 2절을 보세요.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러니까 세 마리가 사실은 한 몸체로 뭉쳐졌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4절 다 같이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비하며 짐승에게 경비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사탄의 대리자가 그 세 짐승이 엉킨 한 몸체로 이루어진 그것들에게 잠시 잠깐 일시적인 권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누가 대적해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준 겁니다. 자, 5절을 볼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뭘 받았어요? 입을 또 받아요. 입. 아까 다니엘서에서도 큰 입이 등장을 하죠.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면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이 보았던 기간과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42달이라는 상징적인 기간 동안에 영존하거나 영구한 기간이 아니고 한시적이고 제한된 기간 동안 이들이 권세를 받았어요. 그럼 이 기간 동안의 성도들의 삶은 힘들까요? 평화스러울까요? 힘듭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세상의 구조의 끝은 누구나 뭘로 공감함으로 끝이 나게 돼 있을까요? 허무와 모순으로 공감하여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다시 말해서 완전한 의로움도 담아내지 못하고 완전한 불의도 담아내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세상이 그걸 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아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세상이 그거를 제대로 평가하고 담아냅니까? 못 담아냅니까? 못 담아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에 확인하는 게 늘 똑같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거나 우리가 저 영원한 세계로 이어갈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죽어야 돼요. 죽음만이 완전히 이 세상에 연결된 것을 끝장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데 거기 두 아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그 아들들을 잘 연구해 보면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끝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철학과 아주 숭고하고 희모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러죠. 근데 아버지가 그걸 줘요. 물론 알고 주죠. 이 재물의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아버지는 몰랐을까요? 압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확인했죠. 뭘 확인했을까요? 세상은 전혀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생산하는 곳이 아니구나. 모든 걸 다 탕진하고 허비하는 것이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길 끝에서 그는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바가 뭡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의 자리라도 세상보다 낫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죠. 큰아들의 반응이에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소유인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그 광경을 보고 화를 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저 창기한테 말아먹은 저놈은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마땅하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내게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지 않았느냐? 이때 아버지가 기가 막힌 얘기를 사실은 두 아들에게 다 하는 겁니다. 사실 그건 큰아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너는 항상 나와 있었고 이것이 다 네 거 아니냐? 그게 뭘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질적인 명예예요. 그런데 거기서 들통이 나버린 게 집안에서도 탕자가 한 명 있었다는 걸 들통이 났어요. 그 명예스러운 자리에 있었는데도 큰아들은 그 명예를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아버지의 사랑에다가 대못질을 하게 되었죠. 둘 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결국 아버지는 그 두 아들에 의해서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려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명예는 무엇을 확보했느냐 소유했느냐 싸움이 아니에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 폭풍 속에서 늘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 그거를 계속 확인해가는 싸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뭐라고요? 명예, 명예. 그게 진짜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따르고 눈물이 따르고 죽지 못할 세월이 따른다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사실상 조금 힘든 말이긴 하지만 계급장 같은 거예요. 그게 없다면 그 세월, 그 시간이, 그 경험이 내 인생 한 궤적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죽었다 태어나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시적으로 성도들에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바들바들 떨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마저 한번 끝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3장 5절을 다시 볼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동안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 입을 가지고. 자, 그런데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여기에서 이제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세상의 요구하는 흔들리는 논리에 경배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철학이고 그들의 가치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들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그런 부당하고 모순투성이의 구조 프레임 속에 세상에 갇혀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 전전긍긍하고 겪어내면서 눈물을 찔끔거리고 오늘도 걸어가요.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성경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을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책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피로 기록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어디에 사는 존재라고 성경을 소개하냐면 땅에 사는 존재와 반대로 하늘에 사는 존재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의식구조나 가치세계나 지향하는 방향이 하늘의 원리와 논리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려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한시적인 시간 동안에 우리는 결국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데 불편하는 게 맞습니까? 편안한 게 맞습니까? 불편한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생리적으로 이 땅의 가치와 땅에 사는 자들과 안 맞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거나 이 땅의 것들을 뒤집어 엎고 승리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내가 이 가운데에서 이 길을 잘 감당하며 걷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시편 23편을 단어 하나를 꼼꼼히 마치 그 엄마가 애들에게 이유식 할 때 씹어서 먹여주죠. 씹어서 먹여줍니다. 그 시편은 다윗의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시편은 또한 심오하고도 놀라운 신학의 정수가 담아져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리고 마지막 문행이 어떻게 끝이 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순례길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들이 얹어져 있어요. 시작도 그분이 하시고 그 마칠 때까지도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 흑인 연가 중에 순례의 노래라는 그 원래 제목이 성자의 순례길인가요? 이런 제목인데 그 옛날에 그 흑인 연가풍의 노래죠. 흑인들이 고단한 노동 속에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불렀던 그걸 아주 즐거운 템포로 만들어서 불렀던 노래죠. 그 가사가 그 한글로 풀자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도들이 천성에 입성할 때에 나도 그 대열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를 그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목화를 따면서 비오듯 땀을 쏟아내면서 그거를 아주 경쾌한 리듬으로 풀었어요. 그런데 그 리듬이 너무 슬퍼요. 경쾌한 리듬인데 참 슬퍼요. 그러면서 그 슬픔 속에 흑인들은 천성 입성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담고 그 노래를 부르는 거죠. 현실은 고달프지만 원합니다. 그 입성의 날에 내가 그 대열에 함께 있기를 뭐 그런 가사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결국 이 땅에 순례자로 걸어가는 거예요. 훗날 그 입성의 순간이 오면 거기에 어린 양이 우리의 반듯한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치고 때로는 야곱처럼 절뚝거리고 찢기고 전쟁에서 만신창이가 된 그 성도들을 저 문에서 그분이 달려나와 맞이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 성전문 입구에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 나그네 길을 함께 걷는 성도들끼리 중요한 자세와 태도가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 그게 뭘까요?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을 연습하는 겁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데에는 첫째는 그 소망의 끝을 향한 가슴에 노래를 가지고 원수를 물리칠 말씀의 검을 들고 그리고 동료끼리의 협업, 서로 지치고 힘들 때 안아주고 부축해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이 땅에서 주님은 연습시키는 거죠. 오늘 그것이 또 한 주간 살아갈 우리들에게 중요한 현실적 과업으로 순종되어지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